타산한 청년을 자수성가 백만장자로 만든 결정적 부자의 멘탈. 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싱킹 책방의 켈리체입니다. 대학 중퇴에 파산한 알코올 중독자가 삶을 다시 일으켜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확신의 저자 론 무어는 사업을 시작한 지 단 3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확신은 론 무어가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고 끝내 부를 성취하도록 뒷받침했던 부자의 멘탈을 설파한 책입니다. 자기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 즉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미아에 쉽게 빠지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함부로 꺾이지 않는 강력한 동기를 바탕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자가 책에서도 말한 오프라 인프리, 루이 파스퇴르, 톰 크루즈, 젠 롤링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와 성공을 성취한 많은 이들의 공통점은 역시 확신이었죠. 론 무어는 당신이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아무리 남보다 성실히 일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짜거나 사업을 크게 확장해도 자기 확신이 없다면 부를 얻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의 근본적인 토대와도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확신은 론 무어 시리즈 중 가장 늦게 쓰였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죠. 제가 늘 결핍의 생각에서 풍요의 생각으로 전환하라고 웰싱킹을 강조하듯이, 부의 멘탈을 습득해야 진정한 큰 변화를 이룰 강력한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부의 멘탈을 응원하며 웰싱킹 책방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자존감은 바뀔 수 있다. 자존감의 구체적인 출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자존감을 쌓아갈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살면서 당신에게 이런저런 자존감을 쌓도록 영향을 끼쳐온 사건이 수만 개쯤 될 것이다. 상당수는 성격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등장하지만 살면서 겪은 중대한 사건들 역시 적지 않다. 당신이 개선하길 원하는 낮은 자존감뿐만 아니라 모델로 삼고 싶은 강력한 자존감 역시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존감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며 변한다. 이는 마치 완충 표시였다가 막대기 표시 하나까지 내려간 뒤 방전 직전에 다시 완충 표시로 바뀌는 배터리 수명과 같다. 자존감이 기원하는 주요 영역들이 있다. 이 영역들은 어떤 사건이 당신을 형성한 진실이라고 믿게 한다. 하나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다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신에게 영향을 준 영역이 무엇인지 표시해보라. 어린 시절과 육아, 사회와 문화, 학교 교육, 사랑, 동료와 사회 단체, 언론 매체의 기준, 신체 이미지, 개인적 성취, 재정 상태, 성적, 낭만적 경험과 관계, 트라우마, 학대, 괴롭힘, 중독 무질서, 강력한 감정과 경험과 사건, 거절이나 비판의 경험, 잘못된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한 죄의식과 부끄러움, 기대나 비교의 경험, 자기 대화, 타인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나 영역이
안락감과 유혹감 중 어떤 의미를 주든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 모두에 영향을 준다. 어린 시절에 발달하는 자아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한다고 믿는 특성, 능력, 태도, 가치로 구성된다. 심리학자인 다리오 크벤첵에 따르면 자존감은 아기 때부터 생기는데 이르면 5세에 보다 확실한 감각을 가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이 생길 수 있다. 장기 기억이 발달하면서 아이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자아인 기억하는 자아를 갖는다. 사람들은 보통 1시간의 기억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적이었던 장면들만 압축해서 기억한다. 이때 기억하는 자아가 꺼내보는 기억을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되는 내적 자아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생각을 알리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는 개인적 생각, 느낌, 욕구를 토대로 형성된다. 이렇듯 자존감이란 어릴 때부터 현실 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만들어진다. 당신은 주변 사건과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현실로 만든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과거에 부여했던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현실은 줄곧 진실로 여겨진다. 당신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의미와 미래에 대한 개념의 차원 모두에서 당신의 현실은 충분히 수정 가능하며 당신의 자존감 역시 바뀔 수 있다. 한 단계씩 그리고 한 사건씩 자존감을 형성한 사람과 그들이 생긴 곳으로 되돌아가보라. 이 책에서는 당신이 더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쌓을 수 있는 새롭고도 더욱 균형 잡힌 증거와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하이파이브나 박수나 포옹은 불필요하다. 그냥 동의만 해주면 된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다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인간의 뿌리 깊은 욕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진정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다면 지금 알려주는 방법은 효과를 보증한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방법이 아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를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단언한다. 세상에 당신의 가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이러한 자기 표현을 둘러싼 환상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갈등을 두려워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종속시키기. 거부와 조롱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거나 부풀리기.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지나치게 비굴하게 굴기.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만 보여주기.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보장된 방법은 단순하다. 세상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조롱이나 거절, 실패의 위험이 뒤따른다. 하지만 세상에 당신의 가짜 모습을 보여줄 때도 똑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에게 끌리는 사람들, 즉 인생과 사업의 파트너, 고객, 팔로워, 팬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이 사람들은 대개 당신 안에서 목격하는 그들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나 저마다의 욕망에 따라 당신에게 끌린다. 당신이 세상에 가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그런 모습에 끌리는 사람들을 당신 인생에 끌어들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설상가상 당신이 에너지만 축내는 무의미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하다면 위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생에 끌어들일 것이다. 그들의 건전한 비평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다면 그만큼 적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만 비판하는 무익한 존재가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건 약간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고통을 덜 느끼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신은 취약해져서 거절과 조롱을 당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 면전에 퇴짜를 놓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건 무서운 일이다.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봐 돈을 꿔달라고 요구하기도 무섭다. 모르겠다 라거나 못하겠다 라거나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결점과 단점을 인정하기도 무섭다. 그러나 후자의 고통이 더 클 수 있다. 그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생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아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수십 년 동안 적성이 맞지 않았던 일을 하거나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느껴야 하는 고통이다. 당신은 세상에 자신의 참모습, 결함, 결점 등을 모두 보여줬을 때 인생에서 적절한 사람과 결과를 끌어모을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왜 그렇게 하겠는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고 해서 아는 척하거나 자기에 빠진 사람임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자신의 가치, 특성, 기술을 알고 인정하기 쉽다. 당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포옹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한 가끔 그걸 보고 웃어라. 너무 집착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상에 당신의 참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줘라. 당신이 알고 있지만 자주 보여주지 않는 당신을. 강한 자기확신이 상위 1% 부자를 만든다. 피카소에 관한 일화를 여기서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피카소는 냅킨 위에 단 몇 분 만에 스케치를 완성했지만 그것은 단지 냅킨 위에 그린 그림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배우고 경험하고 창조한 모든 것이었다. 피카소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요구했고 그것은 곧 그의 자존감이었다. 이는 당신이 누구이고 자신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어떤 비전을 추진하는지를 비롯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에 영향을 주는 게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가치는 무형의 것이고 보편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이상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여부가 당신의 몸값, 급여, 그리고 소득, 능력을 외부에 드러내주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척도다. 당신은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술과 재능과 경험을 통해 특별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당신은 고락을 겪으며 살아왔고 도전을 극복해냈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다. 당신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로부터 배웠다. 또 읽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경청했다. 당신은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는 걸 잊지 마라. 혹은 그것을 기억해서 당신의 모험과 노력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게 하라. 때때로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인플루언서와 기업가가 많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내게 내가 나를 그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단 한 가지 답변만 해줄 수 있는 그들은 내가 아니고 나는 나라는 것이다. 가끔 나는 내가 불리한 면에서 그들과 나를 비교한다. 그들의 팔로워나 팟캐스트, 청취자 수가 나보다 10배는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그들 자신을 1억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아놀드나 메시와 비교하면서 똑같이 그럴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라서 위대하다. 나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나도 한때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나인 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을 비하할 때 자신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나는 내 팔로워가 아니다. 내 팔로워 수가 1명이든 100만 명이든 내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 이제 자신을 위한 치료의 시간을 가져보자. 당신이 정체성을 이루는 삶을 모든 경험을 잃어버려도 세상에 중요한 가치를 더할 수 있음을 확신하라. 현실을 직시해보자.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해온 일과 쌓아온 가치를 존중하고 소유하고 포장하고 알리고 있는데 당신이라고 왜 못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허세도 부린다. 우리 모두 세상에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러니 세상에 당신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감을 주고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자존감, 경험, 지혜로 가득 찬 당신 이야기를 나아가 당신이 가진 위대한 점들을 글로 쓰고 공유하라. 예술에 소질이 없던 예술가인 내게 피카소의 일화는 시장 상황, 내 짧은 예술가로서의 경력, 그리고 내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 때문에 내 작품을 과소평가한 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당시 내가 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저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내 값어치를 억누르고 부유한 고객들을 멀리한 이유도 바로 이 단 하나의 문제 때문이었다. 자신을 애써 소리쳐 알리거나 과장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라. 누군가가 칭찬해줬을 때 그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감사히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칭찬해준 사람에게 칭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줘라.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당신의 자존감이다. 그리고 부는 자존감에서 결정된다. 자신이 가진 가치나 능력을 아주 낮게 평가하거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타고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대면이 늘면서 고립감이나 소외감이 커지고 SNS상에서 타인과의 비교에 골몰하는 한편 존재의 불안과 공포를 겪으며 멘탈이 약해지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 이 책은 부의 그릇보다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내면의 그릇, 즉 확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 대한 존재 가치를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결속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좋지 않은 상황에만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정말 다행히도 우리에게 상황을 타개할 내일이 있고 성장을 위한 행동력만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론 무어가 말했듯이 지금 바로 댓글에 당신의 삶을 공유하고 글로 표현하세요. 뜨거운 포부를 밝히셔도 좋습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웨싱킹 책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꿔보세요. 여러분도 생각 파워를 장착해 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